인테리어 가구 업계 1위 한샘이 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3일 가구업계에 따르면 한샘은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 일부를 매각하기로 하고 사모펀드 등과 협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각 대상은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인 조창걸 명예회장의 지분 15.45%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샘은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집콕 트렌드와 부동산 시장 호황 등에 힘입어 연매출이 2조 원을 돌파하고 영업이익도 전년보다 66.7% 증가한 930억 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